제 입장에서는 침묵하고 애도하는 기간은 피해자들의 발인이 끝날 때까지라고 봤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저께 어저께 오늘 해서 대부분 다 종료가 된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고의 책임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과 이 정부는 누구를 찾으려고 했냐면 그 토끼 머리띠한 미러미러한 사람 네. 뭐 DJ한테 사람이 몰렸다. 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 총 쏜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총을 쏜 게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만 사형시킨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안 그렇게 되죠. 안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반자동 소총을 어디서 샀고 그렇죠. 총알은 어디서 구했고 그 사람은 왜 그런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됐고 학교는 어떠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난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안전책은 어떻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대책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건 총 쏜 사람 찾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녹취록의 발견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사람 밀리는 거 보고도 그냥 돌아온 순경 잡아다가 족치려고 하는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네. 플러스 한둘 정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 것으로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으로 아마 내일 정도면 이태원 경찰서의 어떤 경위가 아, 피곤해 쩔은 나머지 골목길에서 숨어서 자다 걸렸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어떤 그 가십성 보도와 누군가의 분노를 자극할 내용으로 경찰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죽일 놈이다라고 덮고 넘어오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만 한 발 빠져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왜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장 경찰관이 내부방에도 올렸지만 작년에도 압사사고 당할 것 같아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행히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일 뿐이지 죽을 뻔했던 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즉 항상 위험이 넘칠랑 말랑 위험 수위를 넘나들다 이번에 넘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월호 이후로 아무것도 바뀐 거 없다시 없다라고는 정치적 혐오증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난안전특별법도 만들고 사회적 참사법도 만들어서 그때보다는 또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메꿔가는 건 그 다음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뭐 재난을 할 때 뭐 이런 걸 뭐 해서 경찰들한테 이런 권한을 줘야 된다. 대통령은 나와서 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어쩌고 저쩌고 드론이 어쩌고 저쩌고. 아, 토 나올 것 같았어요. 용산에는 진짜. 본인 이사가서 드론을 못 띄우는데 그게 예. 서울역까지가 다 본인 때문에 드론 못 띄우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3.7km. 근데 무슨 드론을 띄워? 거기는 회의를 하는데 밑에 적어주는 놈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는 예, 게 없나 봐. 예, 전방위적 무능력자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은 전문가들이 차츰또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었는지를 좀 집요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미국 총기 사건 보세요. 그래서 반자동 소총이 없어졌으니까 총알을 미국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어디야 롯데마트 이런 데 갖고 다발로 구입할 수 있어요 아직도. 네. 이런 제도가 안 고쳐지는 것은 IRA라고 불리는 NRA라고 불리우는 내셔널 라이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리는 미국 총기협회가 국회에 대한 로비권한, 의회에 대한 로비권한이 아주 세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막는 수많은 세력들이 여기다 로비를 하는 것에 국회의원들이 넘어가는 상황. 그래서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서 거긴 뭐 사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로비를 당하는 데는. 그런 걸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법 제도적으로 고쳐지는 과정까지를 좀 함께 봐주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